아키몬드는 도착하기가 무섭게 달라란의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키몬드의 마법은 강력했습니다. 달라란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아키몬드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군단의 칼림도어 침공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대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리치 왕이기 때문에 군단의 움직임과 연합군의 반응은 간략하게 처리하고 리치 왕과 아서스 일당에게 집중해서 서술하려 합니다. 아키몬드가 도착하자 아제로스의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몬드는 우선 스컬지 병력의 지휘를 공포의 군주들에게 맡겼습니다. 리치왕의 의견은 바로 묵살되었습니다. 아키몬드는 리치왕의 주인인 킬제덴보다도 더 리치왕을 불신했습니다. 아키몬드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자신이 아제로스에 도착한 이상 리치왕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스컬지 군대는 이제 공포의 군주가 지휘합니다. 아키몬드의 목표는 하이잘산에 있는 두 번째 영원의 샘이었습니다. 영원의 샘의 마력으로 처음문을 열어 타락한 티탄 살게라스를 소환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죠. 아키몬드는 칼림도어로 군단을 보내기 전에 선발대를 우선 보냈습니다. 군단은 이미 고대의 전쟁에서 아제로스와 결전을 벌인 바 있었죠. 칼림도어를 수비하는 고대의 종족들이 방해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선발대는 우선 칼림도어를 정찰하고 그들의 방어를 약화할 목적이었습니다. 만노로스와 티콘드리오스는 칼림도어에 도착해서 여전히 건재한 반신 세나리오스를 보았습니다. 군단은 세나리오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세나리오스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나리오스는 강력한 야생신들을 불러 모았고 야생신들의 엄청난 힘에 군단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숲의 수호자 세나리오스를 처치하지 않으면 불타는 군단의 진격은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티콘드리오스는 굴단의 해골을 꺼냈습니다. 악마들의 지옥 마법으로 더욱 강화된 굴단의 해골은 비범한 마력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유물이라면 숲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티콘드리오스는 잿빛 골짜기의 숲에서 굴단의 해골을 이용해 숲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오염시켜서 세나리오스의 힘을 천천히 빼낸다는 계획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노로스는 반가운 종족을 만나게 됩니다. 드레노어에서 자신의 피로 타락시켰던 종족 오크였습니다. 마침 그로멜 스크림이 이끄는 호전적인 전투부족 전쟁 노래의 오크들이었죠. 우연히 발견한 오크들은 하필 숲의 엘프들 나아가 세나리우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선 칼림도어로 넘어온 쓰랄은 일부 오크들이 점차 피의 분노에 휩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모든 오크 부족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노래 부족은 그 공격성을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쓰랄의 명령에 반항했으며 얼라이언스의 피로 손을 적시곤 했습니다. 마침내 쓰랄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욕적인 노동 명령을 내립니다. 잿빛 골짜기 숲에 벌목 작업을 맡긴 것입니다. 쓰랄은 전쟁 노래 부족의 과도한 에너지를 어디에라도 소모하기를 바랐습니다. 숲의 나무들을 베다 보면 그 공격성이 소모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전쟁 노래 부족은 전투에 특화된 자신들이 노동에 동원된다는 사실에 수치를 느꼈지만 그래도 명령에 따랐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노, 얼라이언스를 처단하지 못하는 울분을 나무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노래 부족의 쓸데없이 넘치는 에너지는 순식간에 숲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이트 엘프와 세나리우스가 격분한 것이죠. 특히 숲의 이상을 알아채고 나타난 세나리우스가 오크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의 몸속에 미약하지만 악마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나리우스에게 오크들은 악마의 하수인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 노래 부족의 지도자가 그롬마시 헬스크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롬 헬스크림은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인간이든 나이트 엘프든 반신이든 상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싸움은 저쪽에서 걸었고 남은 것은 공포와 죽음뿐. 그롬 헬스크림과 전쟁 노래 부족은 근질근질하던 몸을 풀고 갈망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노루스는 즉시 이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사실 만노루스가 칼림도어에 온 것만으로도 오크들은 폭력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전쟁 노래 부족은 압도적인 세나리우스의 힘에 밀리고 있었고 새로운 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앞에 만노루스의 피가 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롬에스크림은 의심을 품었지만 당장은 세나리우스를 죽일 힘이 필요했습니다. 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롬에스크림은 마침내 만노루스의 피를 마셨고 전쟁 노래 부족은 세나리우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스토리는 메디브의 인도에 따라 쓰랄과 제이나가 극적인 동맹을 맺어 그롬헬스크림의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마 벼락협곡에서 그롬헬스크림의 영웅적인 행적으로 오크는 피의 저주에서 정화되었죠. 만노루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나리우스도 죽었죠. 소식을 들은 아키몬드는 즉각 침공을 지시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옥불 정령이 떨어지고 무수한 군단의 악마들과 스컬지 군대가 칼림도어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리치왕 진영에서는 죽음의 기사 아서스를 파견했습니다. 아서스는 군단에 차출된 전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단의 힘을 약화시키고 군단을 방해해야 한다는 리치왕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살게라스가 소환되고 군단이 아제로스를 장악하면 과연 리치왕이 지배할 땅이 남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리치왕이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인가? 리치왕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군단의 전매 특허, 불타는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은 순식간에 칼림도어를 파괴했습니다. 나이트 엘프들과 호드, 얼라이언스의 연합군이 군단에 맞서 보았지만 순식간에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선발대의 티콘드리우스는 굴단의 해골을 들고 잿빛 골짜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세나리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굴단의 해골은 이제 군단의 진격로를 여는 일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티콘드리우스는 굴단의 해골에 담긴 지옥 마력을 흘려보내 숲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마법의 영향으로 주변의 야생동물들이 군단의 하수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골짜기를 따라 흐르던 작은 냇물은 녹색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숲은 죽고 악마들의 힘이 지배하는 이곳을 후대에는 악령숲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숲은 곧장 하이잘과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로써 군단의 병력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하이잘로 진격할 수 있는 진격루트를 확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나이트엘프의 티란드 위스퍼윈드는 군단과 맞서기 위해 고대의 동맹들을 되살렸습니다. 샨도, 말피리온 스톰레이즈를 에메랄드의 꿈에서 깨운 티란드는 지하 감옥에 만년 동안 갇혀있던 일리단 스톰레이즈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일리단 스톰레이즈가 지닌 악마에 대한 지식과 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티란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만년을 버틴 일리단은 마침내 풀려나 곧장 하이잘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일리단은 상황의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단의 재침공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풀려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리단은 형과 함께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나이트 엘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일리단이 무슨 계획을 내든 그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리단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가둔 나이트 엘프 사회에 대한 반발심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반감도, 티란데를 향한 마음도 말이죠. 강력한 힘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군단을 막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숲을 헤치고 마침내 악령숲에 도착한 배신자 일리단 스톰레이지. 그의 앞을 처음 막아선 존재는 나이트 엘프도 형인 말피리온 스톰레이지도 악마들이나 지옥의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간 남자가 한기가 서린 룬검을 들고 일리단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